친구들, 유라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얼티미킹 다이노 만나봤죠? 킹 다이노는 티라노, 트리, 크로노, 그리고 드래곤이 합체한 로봇인데요. 오늘은 다이노코어 에볼루션 2에 새롭게 등장하는 크로노와 드래곤을 만나볼 거예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유라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과 메가 디파이터 크로노예요. 우와, 진짜 멋있다. 얼른 꺼내볼게요. 우와,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은 이렇게 황금빛으로 가득해요. 투구부터 날개까지. 오, 진짜 멋있다.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은 큐브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코스모사우루스가 어둠의 편이라면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은 빛의 편이래요. 코스모사우루스가 나타나자 큐브에서 깨어났대요.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은 이렇게 파이터 모드와 또 드래곤 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드래곤 모드로 변신시켜 볼까요?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굽혀주세요. 얼굴을 들어준 다음 꼬리가 될 거예요. 꼬리를 쭉 펼쳐준 다음 얼굴을 접어서 뒤로 장착시켜주세요. 팔을 돌려주세요. 옆으로 돌린 다음 이렇게 주먹을 뒷부분으로 숨겨주세요. 짜라자잔! 드래곤 모드 완성! 반가워 친구들! 난 드래곤 타이노스야! 우와! 타이노스 진짜 멋있다! 꼬리가 엄청나게 길고요. 우와! 검은색 날개에 황금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멋있을까요? 유라! 그 전에 크로노도 좀 꺼내줘. 크로노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내가 디파이터 크로노가 있었지? 크로노, 잠시만 기다려. 우와, 크로노는 엄청 단단하게 생겼네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몸은 약간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청록색에 골드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드래곤이랑 비교해도 정말 밀리지 않는데요. 크로노도 마음에 들어. 근데 크로노는 사실 정말 귀여운 친구예요. 약간의 허풍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꼭 참는 게 신조래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그럼 한번 크로노도 다이노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크로노 모드 변신! 아, 여기서 입이 나옵니다. 아. 두둥 두둥 착! 이렇게 주먹도 넣어서 옆으로 붙여주고. 우와, 크로노 진짜 멋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메가 디파이터 크로노와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을 부를 때는 튜너가 필요해요. 새로운 튜너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새로운 튜너! 레전더리 튜너예요. 진짜 멋있는데요? 새로운 레전더리 튜너에는 이렇게 크로노, 트리, 그리고 티라노가 있고요. 가운데에 드래곤 스톤이 장착이 된대요. 이 빨간색 드래곤 스톤은 용기라는 뜻이고요. 용기 있는 자만이 드래곤의 힘을 얻는다. 파란색 드래곤 스톤은 희망. 드래곤이 함께한다. 희망을 잃지 마라. 그리고 초록색은 믿음. 착. 너를 믿는다, 친. 우리는 이긴다. 오, 진짜 멋있는데요? 그리고 티라노, 아차! 돌리면 크로노. 이렇게 메가 디파이터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우와, 레전더리 튜너 진짜 멋진데? 이 레전더리 튜너로 얼티밋 킹 다이노를 합체시킬 수도 있대요. 끝없는 우주를 가로질러 뜨 높은 용기의 모험 이야기 어둠 속에 타오르는 희망이여 기적의 불꽃 되어 우리의 영웅들을 지켜줘 다이노 체인! 어?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죠? 얘들아
얘들아, 요즘 정말 풀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물도 다 메마른 것 같아. 난 3일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 저기 샘이 다 동이 났어.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거지? 유라, 우리 너무 목이 마른데 샘물 좀 찾아주면 안 될까? 공룡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얘들아, 내가 찾아볼게. 여기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다 동이 나버렸네. 어? 근데 저건 뭐지? 화산 활동이 왠지 심상치가 않아. 얼른 가서 공룡들한테 알려줘야겠어. 얘들아, 화산이 조금 있다가 폭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라고? 화산이 폭발하려고 한다고? 엄마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 땅이 흔들리고 있어. 한동안 잠잠했던 화산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왠지 불길해. 얼른 피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바위가 날아오고 있어. 얼른 피신해야 돼. 무서워. 다리가 후두루두 걸려서 도망 못 가겠어. 엄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기 공룡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을 못 치고 있잖아. 이러다 화산이 폭발하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어? 이게 뭐지? 어? 이건 레전더리 투나잖아. 그럼 내가 다이노 마스터? 좋았어. 그럼 메가 디파이터 크로노와 드래곤을 불러야겠어. 메가 디파이터 크로노, 드래곤, 우리를 좀 도와줘. 메가 디파이터 크로노! 쿵! 무슨 일이야, 얘들아? 크로노, 화산이 폭발하려고 해. 아기 공룡들을 피신시켜줘. 화산이 폭발하려고 한다고? 나에게 맡겨. 나의 강력한 물대포로 용암을 식혀주겠어.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 얘들아, 얼른 내 등에 타.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공룡들아, 내가 도와줄게. 브라키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줘. 걱정하지 마. 크로노, 공룡 마을을 지켜야 해. 걱정하지 마. 흘러내리는 용암을 막긴 했지만 화산 폭발을 막을 순 없을 거야. 나 혼자는 역부족이야. 드래곤이 빨리 와야 할 텐데. 크로노, 내가 왔어. 드래곤, 시야가 뿌예서 아무것도 안 보여. 화산재를 좀 날려줘. 좋아, 강력한 파워 날개짓. 내가 강력한 물줄기를 이용해서 용암을 굳혀버릴게. 잘했어, 크로노. 이제 빨리 공룡 친구들이 괜찮은지 가보자. 좋아, 출동하자. 진짜 무서웠어. 근데 드래곤이랑 크로는 괜찮을까?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화산 폭발을 막으러 갔다가 다쳤나 봐. 다들 내 걱정하고 있던 거야? 드래곤이잖아, 드래곤. 보다시피 난 무사해. 나도 다행히 화산 폭발을 막긴 했는데 또 언제 터질지 몰라. 정말 너희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릴 구해줘서 진짜 고마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 제때 유라가 우릴 소환해서 너희 구할 수 있던 거야. 유라도 정말 고마워. 진짜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언제 화산이 또 폭발할지 몰라. 너희들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은데. 크로노, 드래곤, 아기 공룡들을 위해서 새로운 마을을 짓는 거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그럼 시작해볼까? 이제 된 것 같은데? 자, 우린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떠나볼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불러줘. 언제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달려올 테니까. 그럼 우린 이만. 다이노코어 에볼루션 2에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메가 디파이터 드래곤과 메가 디파이터 크로노. 오늘 두 친구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죠? 마을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 꾹, 꾹 좋아요, 좋아요, 꾹, 꾹, 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Tony.